제 소개를 하라 그러면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앞에 막히는데 저는 화가이고 대학원을 99년에 졸업했거든요. 학생학교를 그때 졸업하면서 작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무당이 신이 내리면 저절로 무당이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작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인전을 처음 가졌는데 그때는 초현실주의적인 실내 풍경이 주로 이루는 그때는 이제 나비나 화가의 작업실 시리즈를 그리지 않고 일반 실내 풍경을 그렸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것을 그리게 된 계기는 대학원 때는 비구상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비구상 작업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 때 석사 청구전을 해야 돼요. 그 청구전은 어떤 전시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작업실에 이렇게 기다랗게 놓여져 있는 일반 창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는 긴 창이 있었어요. 그 창을 통해 제가 약간 비현실주의적이면서 초현실주의적인 풍경을 그려야 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어느 날 밤에 그 풍경을 딱 바라봤는데 그게 현실적인 풍경이 아니라 굉장히 상상, 왠지 좀 이렇게 환상의 풍경? 그런 느낌이 와닿았는데 그것을 동기로 내가 이 비현실주의적인 실내 풍경을 그리면서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비현실주의적인 실내 풍경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비 풍경 나비들이 적은 나비 풍경 그 이후에 이제 화가의 작업실 시리즈 그 후에 또 서재 시리즈 그 지금도 이제 또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작업이 이제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에게 있어서 그 작업실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저한테도 역시 저의 작업실이 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굉장히 긴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작업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날은 되게 신기하게도 저의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저의 내면 세계가 그 작업실의 내면인 것, 그 작업실 전체인 것처럼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체험이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작업실이 나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공간이라면 내가 영향을 받고 좋아했던 다그리트나 고흐나 피카소 엘라스티스 이런 화가들은 도대체 작업이 어떠했을까? 그들이 살아있었던 그때 작업실, 그들이 숨을 쉬었던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실 그 사진이나 풍경을 찾게 되었죠. 이미지들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지는 않았었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구하게 된 이미지가 이제 고흐의 작업실 침대 풍경이었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되게 짠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흐가 그 병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정신병도 그리고 이제 비두자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도 많이 받으면서 온전한 상태인지가 별로 없었는데 작업을 할 때만은 굉장히 정신 집중을 요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침대 풍경을 보면서 이제 작업실을 옮기기 시작을 했죠. 고흐의 작업실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고흐가 살아있던 그 시대의 그 풍경도 아니고 내 상상이 가미된 그런 공간인데 이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우스울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유치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내가 이건 원해서 했고 나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듯이 고흐의 내면 세계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잔리의 작업실, 그 다음에 마그리트의 작업실, 마티스의 작업실을 넓혀갔어요. 이게 어떤 우연적인 순간이 영감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그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제가 작업실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나들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것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실의 소중함이나 작업실의 어떤 내면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그런 것들과 딱 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작업실이라는 의미가 이제 커다랗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게 그림을 그리는 공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재충전의 어떤 창조적인 영감의 장소, 그 다음에 창조적인 어떤 공동력의 장소가 작업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공간인 거죠. 저는 그 그림 그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림을 고우를 그려야 되겠다 선택을 했을 때 고우와 제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긴밀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독자들이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랑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제 그림을 보면은 두 개의 의자가 있는데 항상 두 개의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의 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그 작가의 의자, 거장의 의자고 그 맞은편의 의자는 항상 제 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캔버스를 통해서 그 창조적인 그 거장들과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캔버스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어떤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전 그 제 그림에 등장하는 의자는 어떻게 보면은 고우가 딱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고우의 존재와 저의 존재가 마주하고 그림에 대해서 어떤 좀 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점. 굉장히 이런 시점이 저한테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재미를 가중시켜주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초현실주의적 어떤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서 고우나 마그리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어떤 시공을 초월한 어떤 만남.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아틀리에 시리즈를 그리게 된 어떤 가장 중요한 모티브이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고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떤 그 어떤 역사랑의 과거와 현재 대화라는 말이 있는데 네. 어떤 그림도 어떤 역사를 그리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작업의 어떤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개인한테도 그거를 공부를 다 하고 또 이렇게 에피소드 그런 것들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포즈를 그려야 되겠다 했을 때 그거를 에스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이제 종이에 그린 다음에 구상을 해서 캔버스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옮겨서 그려요. 그리고 색깔도 이미 다 정해요. 종이에 전부 다 정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스케치 끝난 것을 이제 채색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면서 오차는 별로 없는데 제 그림에서의 이제 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색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안 들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이제 덧칠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조사부터 마지막 완성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한 100호를 그리는데 한 달 정도 수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놓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그게 마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다른 거 그리면서 말랐을 때 계속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를 놓고 계속 그리는 게 사실은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제가 그 작가를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재미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사비나 미술관에서 이제 개인전이 있을 예정인데 가을쯤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화가의 이런 작업, 제가 이제 서양화가를 졸업을 했고 서양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한국 화가들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윤복이나 김홍도보다는 고구나 피카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작업실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어떤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저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선친들은 어떤 화방에서 어떻게 그림을 줬을까 그런 약간 궁금증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구 미술은 이제 그 전통이 깊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보존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이 좀 아무래도 조금 그 서구 미술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거 보존도 되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림 보면은 이제 서구 미술 같은 거는 1500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19세기고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자세하게 연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법이 사실은 여자든 남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몇 년 전에는 신용법을 여자 그래서 네. 드라마가 나왔다 했는데 신용법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홍도나 신용복이 동시대 때 인물인데 서로 만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전조 때 전조가 이제 그 미술을 되게 좋아했었고 본인이 또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김홍도를 이제 궁중화가로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전조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의 그 예술의 르네상스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김홍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신윤복은 좀 많이 이렇게 처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윤복도 작품이 너무 좋잖아요. 작품이 서로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나름대로 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내가 화가로서의 어떤 지금 현대에 살고 있지만 신윤복도 만나고 싶은 같은 공간에서 교감을 나누고 싶은 시도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마친 게 있어요. 또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약간 마음 좀 어깨가 약간 무겁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색감 같은 게 있어요. 캠퍼스에서 저는 색감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색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회사에 지금 와 있는데.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도 대충 선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를 선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색깔을 꼭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뭐 까만색이나 흰색도 색의 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듯이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에서는 색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예술가인 저에게 있어서도 색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을 항상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지금 서구 이런 화가들의 작업실을 그때와 마찬가지로 보전도 이제 색채를 저만의 색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오방색을 쓰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화폭에 어울리는 뭐 현대적인 색채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보시는 분들은 이거 너의 색채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뭐 그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국내 고전과 서구 고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측면에 있어서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실지도 이제 봐야지 않겠죠. 저는 제 그림을 바라본 관람객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되게 이게 마음에 이게 평온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과 어떤 우리가 되게 일상을 지쳐서 사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일상이 사실은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정 주부는 이제 하루 종일 가정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삶을 이렇게 영위에 가는데 거기에 어떤 제 그림이 특별한 어떤 그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달, 두 달 전쯤에 지금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왔거든요. 10년 파티 뭐 비슷한 게 있어서 작가들을 초대를 했는데 제 그림이 지금 거기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사분이 3년 취임하려고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성김 대사라고 그분이 한국에 오면서 이제 여기 3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는 관저에 작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우리 공군처럼 그런 옛날 한옥 공간인데 안에 서구식으로 좀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제 그림이 전시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식사하시는 그 긴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러면 이제 식당이 되게 길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도 먹고 이렇게 아침에 대화도 나누고 있죠 가족들이랑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공간을 보면 연못 그 맞은편에 그 중정처럼 돼 있어서 그 건너에 제 그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 그림을 볼 때마다 되게 우리 희망이 생긴다는 말씀을 그 기사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기사를 봤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비가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이경민 작가의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침에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또 하나의 이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대사뿐만이 아니라 제 그림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뭔가 새로운 또 이렇게 어떤 좋은 기분으로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작은 꿈인 것 같아요. 그게 거대한 예술작품이 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남기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일상의 한 명 한 명이 작은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마티스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마티스는 그 그림을 되게 밝게 이렇게 화려하게 많이 그렸는데 마티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동기가 자기는 그 직장인들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업무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소파에 딱 앉아서 쉴 때 맞은편의 그림이 자기를 위안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자기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딱 됐어요. 그 첫 번째는 그거고 사실 두 번째는 그 제 그림이 보면은 약간 성찰의 의미가 있어요. 그 아까 기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꺼진 초라든지 제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해골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그림에 해골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해골이라는 뭐 대파, 날개, 희망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중세에서 드러났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저한테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는 해골이 바니카스적인 것인데 그 해골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생각해서 그게 참 쉽고 황홀하고 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삶이 영원하지가 않잖아. 유한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해골을 보면서 내 삶이 되게 유한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제 삶에 또 이렇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모티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에 있어서 제가 다 그리는 오브젝트가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날개 같은 경우는 미카스의 그런 날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추락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또 날아오르려고 하는 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붙돋는다고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날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순간에 어떤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 이 순간에 어떤 현실성, 순간의 덧없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비켜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우 딱 꺼졌을 때 그 의미가 이렇게 뭔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의미를 주면서 모든 사물들이 현실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만약에 그 남경민 작가님이 예술을 누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술은 저한테 있어서의 예술은 그 남경민 작가님의 작품 좀 더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한테는 내면의 성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관람객들한테는 또 희망을 보여주고 비전이나 꿈 같은 거를 심어주는 작품을 원한다면은 저 스스로한테 작가로서의 저의 예술에 있어서는 저를 뒤돌아볼 수 있고 저를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표현 뭐 지금까지 와도 그렇지만 저는 조금 그림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어떤 진실된 것과 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에는 왔는데 백합을 즐겨 그리는데 백합은 스테고치에서 그 마리아의 어떤 순수성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 백합은 회화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관람객이 바라보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해가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그리고 그것이 화면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아까도 와가고 이제 지금 예전에 그림을 한참 바라봤는데 항상 나중에 시간이 과거가 됐을 때도 내가 그때 미래 때 아니 그 미래에 봤을 때도 과거 때 내가 그 그림과 마주했을 때 진실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성실했다면 되게
영화로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한테는 성실한 화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이제 한 기본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11시간까지 하는데 또 이제 다른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좀 들끓이지만 하다가 저는 이제 전업하다인데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뭐 약속한 일도 없어요 누가. 근데 그 시간을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게으르거나 태만해서는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이게 작업을 매일 하다 보면 온몸이 너무 결리고 되게 아파요 이제. 왜냐면 이러고서 두세 시간으로 지나가다가 일어나고 너무 아프다 몸이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영을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어쩔 때는 캔버스에 가서 앉는 게 두려워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되게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고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되게 성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예술가 이러면은 막 술도 마시고 막 담배도 피고 막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딱 작업하고 저녁에는 자기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어떤 거 요즘에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요즘에 뭐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는 조금 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저도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 하고 건강 관리하면서 진짜 80세까지는 피카소는 89세까지 그랬거든요. 고는 관리를 못해서 일찍 죽었고 물론 뭐 그 자기가 자살을 했기도 했지만 고는 스스로 관리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술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뭐 너무 많이 그림을 여러 상황 환경에서 몸을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 그린 반면에 피카소는 그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모던한 화가였던 것 같아요. 현대 아버지의 대가인 만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30만 화가 기억되어야 될 것 같아요.